일단 원장님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네네네. 수술 어디 하셨어요? 교수님이 오자마자 니는 안 되겠다. 당장 누워라. 그래가지고 쌍수 매몰법 받았습니다. 안과 의사가 네네. 라식 라섹 안 한다. 아니 해요 요새는. 네. 안경 벗으면 못생겨서 안 하는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는 네. 성형한 사람 바로 눈치채요? 한 80-90% 눈치챕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형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중에도 의사가 한 명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다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 죄송합니다. 뭘 맞아 맞긴 많은 사이 아니었잖아. 그 친구 항상 하는 말이 네. 아, 요즘 의사도 먹고 살기 힘들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일반인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래도 배부른 소리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좀 어때요? 아, 뭐 옛날보다 많이 힘듭니다. 옛날보다 많이 힘들고 네. 그다음에 의사 수가 있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초반부터 확 올랐습니다. 아, 공급이 수요가 정해져 있잖아요. 인구가 갑자기 두 배로 는 건 아니니까. 전보다는 많이 힘들어진 건 맞는데 다른 직업이 더 힘들어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IMF 이후에 대기업도 확 줄고 자영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 직업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사가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저희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의사라는 전문의 자격증만 있어도 망하진 않았는데 저희 성형외과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새로 개원한 병원 중에 문 닫는 게 열에 뭐 한두 개? 한 20%? 옛날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망한다는 게. 물론 다른 자영업 폐업률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폐업률이 보통 70%. 70%는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옛날에 거의 빵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환자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냥 폐업하시는 분 빼놓고는요. 못 벌어서 폐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역시 전문직이란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었네. 네, 뭐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일단 원장님은 어느 부위가 전문이세요? 저는 일단은 눈, 코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유머하기론 코가 조금 더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뭐 가슴은 종종 합니다. 일단 원장님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잖아요. 네네네. 수술 어디 하셨어요? 쌍꺼풀을 12년 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인상이 더러워서 너무 사나웠거든요.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을 파견 나갔는데 한 두 달 정도 파견 나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오자마자 니 눈 안 되겠다. 당장 누워라. 그래가지고 쌍수 매몰법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보톡스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 시링크라고 해가지고 리프팅 레이저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6개월에 한 번씩. 실제로 어떻게 보면 큰 수술은 큰 수술은 없네요 그냥. 아니, 쌍꺼풀은 큰 건 아니잖아요. 큰 건 아니더라도 뭐 그때 당시엔 남자들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큰 거고 제가 지금 20살이나 21살 정도 됐잖아요. 저 아마 코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코가 크고 넓다 보니까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을 보니까 코가 좀 이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42세에 대해서 코 하자니 뭐 외모에 일단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고 지금 와서 해서 좀 뭐 하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외모 컴플렉스 코라는 얘기죠. 네, 코입니다. 그 다음에 뭐 키가 작은데 키를 늘릴 수가 있지만 1년 쉬어야 되고 왜냐면 1, 2잔 오프 해가지고 한 7, 8cm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마흔대서 늘리긴 좀 그렇고 뭐 키가 작은데 컴플렉스가 생각보다 거의 없어서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실제 성형외과 의사분들은 성형을 좀 하는 편이지 안 하는 편이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안과 의사가 라식 라섹 안 한다. 아니 해요 요새는 또.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안과 의사가 라식 라섹 안 한 이유는요 안경 벗으면 못생겨서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안경 벗으면 정말 인간이 별로인 애들이 좀 많거든요. 안과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경 벗으면 못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안경을 한 30년 이상 쓰잖아요. 얼굴형이 변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 노인분들은 안경 오래 쓰잖아요. 여기 쑥 들어가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이거는 뭐 연구 논문 결과 밝혀진 건 아닌데 제 경험적인 거를 봤을 때는 얼굴이 이 안경에 맞게 변합니다. 이 무게의 장기가 눌리다 보니까. 물론 요새 안경이 가벼우니까 좀 덜한다 치지만 그 얼굴에 맞는 얼굴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경 벗으면 못생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얼굴에 안경에 맞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안과 선생님들이 성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성형을 별로 안 한 이유는, 남자들이 성형한 이유는 물론 여자랑 조금 달라요. 여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누가 어떻게 보든 보통 자기만족인 경우가 꽤 많아요. 70-80%. 네. 근데 남자들은 그 외모적인 욕구가 자기만족인 것보다 좀 웃긴 얘기지만 여자 꼬시려고. 아. 잘생기면 여자 잘 꼬셔지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성형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성형외과 의사들은 뭐 대충 생겨도 여자 사귀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생겨도 자기 외모에 네. 불만이 없고 여자 대인관계 하는데도 별로 지장이 없고 여자들이 좋아해 주는데 아프면서 굳이. 성형할 건 없죠. 성형외과 거기 계시는 뭐 코디님이라든가 상담 실장님이 아까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분들 왜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형외과 상담 실장이 코가 휘었어. 네. 쌍꺼풀이 망했어. 그 다음에 얼굴이 못생겼어. 네. 그리고 자기가 수술 안 했어.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김 작가님께서는 수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딱히 맞죠? 별로 그 니드가 없죠? 네네. 너도 안 했고 너도 망했는데 내가 왜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돼? 그리고 수술 해본 사람이 네. 수술할 때 그 상대방 입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다면 얼마나 아픈지 네. 얼마만에 붓기가 빠지는지 그거를 조금 더 진실되게 상담을 해줄 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 상담 실장들이 물론 성형외과 접근성이 뛰어나서 수술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수술을 하나도 안 한 성형외과 상담 실장 저는 안 뽑아요.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 물론 기술적으로는 알겠지만 의사들은 환자를 공감을 못하더라도 그렇죠. 적어도 성형외과 상담 시점은 환자들한테 공감을 할 줄 알아요. 아. 아 저도 했는데 너무 아프더라. 아니면 저도 있는데 붓기가 있어서 이 정도 빠지더라. 그거를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야 그럼 상담 실장님은 네.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뭐 해야죠. 의무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네. 해서 이쁘거나 아니면 네. 안 하더라도 원래 이쁘거나 안 하더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완벽한 외모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상담 실적을 자격이 없어요, 보통은. 아. 물론 거의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도 드물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연극 영화과 출신이나 연예인 네.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엔 그렇게 있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 도태됩니다. 언니는 어디 했어요? 나는 원래 자연산이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붓기는 얼마나 걸리는데? 아, 이건 2, 3주 걸려요.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어요? 그 예를 들면 거꾸로 물어봐요. 언니는 어디서? 아, 눈 했는데, 그럼 붓기는, 아, 내가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아, 그렇구나, 언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안 한 수술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 코 이 원장님한테 받았어. 아니, 윤곽 나 했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하는 상담 시장님도 있어요. 한 척. 어쨌든 병원에서 원장님이나 의사님께서 네네. 상담 시장한테 권유하겠네요. 하라고. 이런 게 하면 좋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와요, 말이. 상담 시장들 보통 기본적으로 얼굴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조금 하면 정말로 괜찮아지고 네. 이뻐지고 그런 게 있어요. 요거 하면 훨씬 이뻐질 것 같은데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잘하는 원장한테 제대로만 받잖아요. 네. 자신감도 확 살고 그 다음에 상담하면서부터 자기도 수술하고 만족했다는 자신감에 이 원장님 더 믿게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푸시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돈은 내는 건가요? 그 직원이라서 조금 할인은 있습니다. 아, 할인은 있고. 네. 얼굴이 되게 중요한 성형의 부위잖아요. 네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하고 눈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눈빛. 네. 근데 이거는 의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눈빛은 성형이 안 되잖아요. 네. 눈빛은 성형이 안 되죠. 안광이라고 합니다. 안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예쁘든 못생기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물론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을 통해서 그 눈빛을 교정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뜨던 눈빛을 이렇게 딱 선명하게 뜨는 눈빛이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성형으로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눈빛, 안광은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 인생이나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의해서 결정되는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광이나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네. 이 가운데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제외하고 그거를 조금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네. 하는 성형은 도움은 되죠. 그런 전체적인 인상 분위기 풍기는데. 보통 그 수술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네.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어느 시간대가 보통은 원장님들은 아침 시간 제일 좋아요. 오전 10시 첫 수술. 근데 오전 10시인데 그 원장님 그 전날 가을을 했을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술 덜 마시는 원장님 찾아야 됩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래서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시는 원장님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술 마시고 수술 때 옛날에 옛날에 어떤 원장님이 있었냐면 우리 그러니까 이게 무용담 같은 얘기인데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갑자기 야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 사람과 언젠가 여행을 떠나야 되겠어. 미안하지만 수술을 오늘 못하겠다. 아. 해가지고 자기 애인이랑 여행 떠나는 신호 완전히 잊혔어요. 그 옛날 얘기고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은 과음하시고 조금 흔히 말하는 그 여자 좋아하는 원장님은 10시 위험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원장님들 좋아하는 시간이 10시긴 합니다. 10시가... 저는 제일 마지막 수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흔히 말하는 시간에 쫓기는 거 되게 싫어요. 네네.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아직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5시, 6시, 7시에 한다고 해서 뭐 체력이 쉽게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스케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시, 12시, 2시, 4시 이렇게 환자가 있으면 10시 거는 뒤에 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야 되는 강박관념이 생겨요. 물론 수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끝나긴 하지만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이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시간처럼 이렇게 공장 기계 만드듯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수술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변동성이 생겨요. 그게 적체되다 보면 그 마지막 수술 바로 전 환자는 꽤 많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마음도 급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은 그냥 마지막 수술을 조금 선호하긴 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제일 첫 시간대인 수술 때에 올라서 원장님이 제일 에너지 넘칠 때거나 아니면 제일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 마지막 시간대가 좀 좋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그건 있어요. 환자분들은 첫 수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금식이라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보통 금식은 8시간 정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보통 자고 일어나면 금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면 수술 받으면 되는데 오후에 한 4, 5시쯤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해 하세요. 성형외과 의사는 성형한 사람을 바로 눈치채요? 한 80, 90% 눈치챕니다. 어디를 보고? 일단은 코는 제가 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지면 100% 감별을 할 수 있고요. 아, 만져야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지면 바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눈 같은 경우는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쌩얼로 보면 가까이서 보면 거의 100% 감별 가능합니다. 근데 뭐 화장하고 멀리서 보면 잘 감별이 잘 안 되고요. 네네. 윤곽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의심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코는 어떻게 감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설명을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초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졌을 때 그 촉감이나 텐션 이런 게 있어요. 딱 만지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딱 봤을 때 이게 첫 번째지 두 번째지 세 번째지 네 번째지 다섯 번째지 이런 것도 거의 감별이 돼요. 아, 수술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얼굴 보면 어디 A성형외과인지 B성형외과인지 C성형외과인지도 감별이 대충은 되고요. 근데 그걸 실물로 봐야 돼. 연예인 사진 보여주면서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좀 알기가 어려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알아요 대충은. 보통 병 성형외과는 사진 들고 가서 나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누가 대세예요? 요새는 그 코 같은 경우는 신세경. 아, 신세경. 그다음에 오연서. 이런 분들이 조금 대세고요. 가끔 옛날에는 미뇨링 코 많이 가져왔는데 미뇨링 코는 대부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포기해요. 일단은 눈 같은 경우는 아이린 씨 눈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수지 씨 눈도 많고요. 전체 얼굴을 나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배우보다는요 인스타 같은 얼굴을 조금 많이 좋아해요. 인스타나 아니면 흔히 말해 유튜버들. 인스타나 유튜버들을 보면 배우랑 조금 다른 게 느낌이 살짝 조미료가 많이 쳐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또 그걸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맵고 짜고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살짝 자극적이고 조미료 좀 많이 뿌려진 느낌의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일반인들이 말하는 단어로 치면 그 강남미녀 뭐 이런 그렇게까지는 또 싫어하고요. 흔히 말하는 배우분들 보면 화면으로 보면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잖아요. A급 배우들 같은 자연스럽죠. 경우는 나름 물론 실제로 보면 좀 티나긴 합니다만 그 인스타나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화면으로 봐도 약간 뭔가 이렇게 약간 티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엣지라 그러는데 그 엣지 살아있는 느낌의 얼굴 훨씬 더 좋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그래서 너무 성형한 거 티 안 나는 것도 싫어하고요. 흔히 말하는 약간 티나는 느낌을 선호합니다. 그럼 일반인 생각했을 때 그 남자들은 뭐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친구들끼리 저 여자 성형한 것 같아 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 좀 이질적이거나 뭔가 그럴 때인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성형을 했을 확률이 높긴 한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 이질적인 것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판단하기에는 남자분들이 조금 어색한 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했다든지 막 그런 느낌이 있으면 꼭 성형 많이 한 것처럼 여자들이 변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일반 남자들은. 화장하고 저는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상담할 때는 화장하고 오는데
근데 수술할 때 많이 새 걸로 변하거든. 못 알아봐요. 가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자들이 메이크업의 법에 따라서, 따라서 그 얼굴 느낌이 꽤 달라지는데 그거 가지고 성형했다 안 했다는 건 좀 다르고요. 누가 봐도 코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마가 뭐 많이 나오고 네네. 턱이 하나도 없을 때는 구분이 가겠지만 여러분들 여자 화장빨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주 보고 계신 김 작가의 네네네. 얼굴은 제가 어떤 상태인가요? 고치시면 안 됩니다. 아, 그죠? 고치면 김 작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작가님은 잘생겼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고치시면 뭐야? 뒷말을 왜? 고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 자체로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아 진짜? 어떤 밸런스예요? 포맷이 있죠? 네네. 흔히 말하는 자상하고 사람 친근해 보이고 네네. 접근하기 쉬운 듯한 네네. 그런 포맷이 딱 갖춰져 있어요. 얼굴에 눈꼬리는 쳐져 있고 항상 웃는 표정을 하고 있고 네네. 하관은 적당히 발달해서 재물운도 있고 이마도 예쁘고 해서 항상 웃고 눈가 눈꼬리 주름도 편안한 인상 흔히 말하는 인터뷰어죠. 네. 뷰어로서 인터뷰이에게 그렇게 편안하게 흔히 말하는 대답할 수 있는 조건을 딱 본인 직업에 맞게 딱 갖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적질하면 엄청나게 지적질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쌍꺼풀 안검하수 오른쪽 안검하수가 되게 심하고 왼쪽은 하고 오른쪽은 약간 산천성 안검하수가 있고 처져가지고 네네. 쌍꺼풀 위트임에 앞트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코끝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약간 코끝 높이고 여기 턱 깎고 교정하시고 뭐 하고 할 게는 많은데 할 거면 아싸리 싹 다 해가지고 얼굴 이미지를 싹 다 바꾸든지 네. 아니면 지금 그대로가 본인 직업에겐 제가 보기엔 아주 최정상이라고 봅니다. 할 거는 그다지 없고 다만 저희 분야가 아닌데 네. 치과적인 거를 통해서 웃을 때 정말 이쁘신데 네. 이가 조금 고르고 조금 이게 이빨이 조금 크면 상대방께 훨씬 호감이 두지 않을까. 치과 쪽으로 해가지고 흔히 말해 연예인들 다 라미네이트 하잖아요. 그거 같이 저는 잘 안 웃거든요. 저도 이빨 누렇고 하죠. 이빨은 고른데 네. 이를 보일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저는 엄밀히 말하면 네. 이거 뭐냐 미백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안 웃으니까. 네. 김자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인자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고 잘 웃는 분인데 네. 이까지 이렇게 올바르게 딱 돼 있잖아요. 상대분들한테 훨씬 더 호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성형에서 싹 다 고친다? 네. 그러면 인터뷰는 못하죠. 강남 돌아다니셔야죠. 제가 만약에 성형수술을 만약에 하면 네. 자 그냥 얼굴 딱 한 명 전체로 해서 연예인을 적으면 딱 누굴 기반으로 성형을 하면 좋을까요? 저 외국에 헐크 배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거 비슷한데 그 근데 지금도 비슷하세요. 그건 성형할 필요 없어요. 헐크 배우 닮는 거는 그냥 살만 빼고 운동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수술한다면 견적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벌게 눈매 개정 앞트임 하면 260정도 나오고요. 손을 콧대 꿋꿋하고 실리콘 살짝 세우고 짧은 코 긴 코 교정하시면 370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중 턱흡입이라고 예측하면 150 내지 250 나오고 사각턱 결제 수술 하면 450 나올 거고요. 광대를 조금 줄이시면 되는데 약간 이 부분 M자 착착 타고 그것도 괜찮아. 그걸 하면 400-500 정도? 그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다치 뭐 그만 2-3천? 2-3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인형 만들기의 의미지 지금 얼굴 자체가 그 자체로 최고다라고 저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최고인데 뭔가 진짜로 전체적으로 기분이 좋진 않네. 아니 진짜로 지금 들은 이야기는 너의 얼굴 안에서 최대한 조합을 맞췄다. 아니 진짜 괜찮다는 소리예요.